베드로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변론하거나 꼬시거나 변화시키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주는 겁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나에게 답이 없다. 전도가 아니죠.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전도는 답을 주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성경의 복음이란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의 전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세 가지. 하나는, 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던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된 곳이 그두 군데인데, 그두 군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또 하나가 사도행전 전체는 전도에 관련된 책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깊이 있게 볼 시간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단계는 있습니다. 단계는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는 주로 유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펼쳤던 전도운동이고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 분명히 발전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에서 또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은 지역 복음화의 케이스가 되고요.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 16장은 로마 복음화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는 분명히 단계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그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고, 근데 사실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전달할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펼치는 부분이 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부분들이 좀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바운더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한참 전도 운동할 때 저를 내셨던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사업을 7번 실패하셨어요.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자기도 당신도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망한 케이스거든요. 나중에는 거의 분노로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인데, 지금은 장로가 되셨지만요. 저를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네 애비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가족도 못 살리는 놈이 무슨 세계복음을 하냐?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나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단계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끝내놓고 유대 끝내놓고 사마리아 끝내놓고 땅끝,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계 아닙니다. 동일 선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땅끝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바운더리 안에 묶여 있으면 주의 큰일을 보지 못합니다. 원래 주께서 주신 바운더리는 처음부터 3개였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처음부터 땅끝이었어요. 땅끝을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한계 짓고 있습니다. 난 요거밖에 못해. 내 사역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눈을 뜨시면. 저는 할수 있는 언어가 한국말밖에 없어요. 제가 중남미, 뭐 중국 여러 나라 가니까 언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별로 떨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떨리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입국 심사할 때 떨립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몇번 끌려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떨리더라고. 또 잡혀갈까 봐. 다른 데 떨리지 않습니다. 설교하더라도 별 부담 없고, 제 앞에 누가 앉아 있어도 별 부담 없습니다. 한국말밖에 못해요. 제 수준의 세계복음은 한국 사람 살리는 거였겠죠. 그게 아니더라. 통역자는 다 있어요.
전달할 중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경제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이거밖에 못해. 그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 주실 때 처음부터 세계였습니다. 세계.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성경의 전도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지. 내일 또좀 수준 더 있게 현장에서 있을 때 얘기를 좀할 거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오늘 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분들은 내일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코 박사님 안 부르셔도 좋습니다. 내일 와봐야 이해 못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 문이 열리면 뭐 해야 됩니까?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도는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니까요. 문이 열리면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하나씩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전도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만 언급되는 것을 주구장창 강조한다는 문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성경 전체의 맥이라면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 열두 제자들에게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본문이고, 누가복음 10장은 70인에게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10장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1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여기에서 옷 가지지 말고 먹을 것 가지 말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뭐가 포인트입니까?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리고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다른 집에 옮기지 말라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편안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누가복음 10장. 10장 5절부터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볼게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반복 안 합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내보내면 사람들은 뭘 고민하죠? 여러분들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또 성도들 내보내보시면 알겠지만, 고민은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뭔 고민을 하냐? 누구한테 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누구한테 가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열두 사도가 돼 보시고 70인 제자가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두 사도들과 70인은 요두 가지 고민이 없어요. 누구한테 가지? 뭐라고 말하지? 고민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 줘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어느 마을에 가든지 외쳐라. 뭐라고 외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쳐라. 심지어는 문안도 하지 말고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마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집마다 문 두들기라고 얘기합니다. 문 두들겨서 나오면 인사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하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평안하냐라고 얘기할 때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네들을 초청할 거고, 그러면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아니면 나오면 된다. 신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였어요.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키는 뭐였냐면 그 마을을 살리려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접 많이 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 말을 찾으려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 요 포인트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길거리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집 문을 두들겨. 문을 열어보니까 아까 그 사람이네. 내가 그 말에 관심이 없으면 문을 닫겠죠. 내가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거는 뭔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불러드리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거죠. 전도는 문이 있습니다. 전도는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가장 유명한 건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천국 비유 모든 비유가 전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대표적인 비유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로 나갈 새 뿌리는데 다 뿌리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다음에 옥토라고 얘기합니다. 옥토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씨를 뿌릴 때에 다 뿌리되 옥토에 뿌려져야 이제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옥토를 찾, 누가 옥토냐? 요거 찾는 거예요. 요거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전도는 전부 뭐였냐면 길가를 옥토로 바꾸려고 하고 가시떨기 뽑아가지고 옥토로 바꾸려고 하고 돌짝밭에 가서 돌 꿰매서 옥토로 바꾸려고 하는 식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힘든 거죠.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군대에서 폭탄 사고 이후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성경 많이 봤습니다. 전도 현장 나갔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전도 폭발, CCC, 사형리 들고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일단 현장에 나가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제가 기준이라. 받을 것 같은 놈이 누구냐? 요런 제가 찾는 거예요. 일단 인상 험악한 남자들한테는 안 가죠. 왜 그러냐? 안 받을 것 같아. 그게 제일 만만한 사람이 아이들, 그다음에 여자 노인들, 요런 분들 좀 내가 얘기해도 안 맞을 것 같은, 두들겨 패도 내가 어떻게 좀 막을 자신이 있는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만 주로 갑니다. 할수 없으면 아줌마, 어쩔 수 없으면 이 아저씨한테 가는데 두명 이상 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기준이 나요. 그리고 전할 때도, 저 처음엔 저는 폭탄 맞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계속 나 폭탄 맞았다, 폭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라 하는데, 그들의 인생과 폭탄이 무슨 상관이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간증 얘기를 하래요. 지 간증하고 그 사람이 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요. 도전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은 안 됩니다. 그쵸? 제가요, 나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만나도,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서 만나도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두 시간 나가면 채두 명도 안 돼. 안 받아줘, 일단. 한국 사람들은 더, 미국 사람은 하이라도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한다니까. 받아주질 않아요. 어쩌다가 영접을 하잖아요. 교회를 오지 않아요. 만명 만나도
1,000명 얘기하기 힘들고, 1,000명 얘기하면 100명 영접하기 힘들고, 100명 영접하면 10명 교회 오기 힘들고, 10명 교회 오면 두세 달 지나면 두세 명도 안 남아요. 전도가 힘들더라. 2시간 나가봐야 두세 사람밖에 못 만나고. 힘들었어요, 전도. 그러다가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 예비된 자를 찾는 거구나. 예비된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성경적으로는 한마디면 됩니다. 평안하냐? 이거면 돼요. 감자, 고구마 익은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찔러보면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예비된 자를 찾는 게 전도입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질문 안 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사단 이기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죄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다 들어보겠냐? 던져보세요. 질문 하나만 던져보면 누가 예비된 자인 줄 알아요? 예비되지 않는 자의 반응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으러 나가요. 심지어는 전도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은 전도지를 주는 걸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요. 주면 보인다니까. 주면 보여요. 반응 없는 사람들 안 받든지, 꾸개든지, 그냥 받아놓고도 관심 없습니다. 진짜 반응 있는 사람, 예비된 사람들 그 전도지를 파요.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문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전도는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전도는 옥토를 찾는 겁니다.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예비되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럼 다 버리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요. 왜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왜이 합당한 자를 찾아야 돼? 합당한 자가 그 말을 다 살릴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그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 사람 살리면 살린다니까. 그래서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행 요한복음의 4장에 누가 나오냐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앞에 예수님을 앉혀놓고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한테 물 주면서도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랐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충격이 됩니다. 어떻게 되죠? 상황이 달라진 건 전혀 없어요. 갑자기 남편 다섯 명 있었던 과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훨씬 나 화해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요. 전혀 문제는 그대로인데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고, 바로 어디 갑니까? 마을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을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전도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살리면 이 문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이 생깁니다. 내가 살릴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시간표가 내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표에 내가 살릴 수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예비하신 제자, 합당한 자, 예비된 자를 찾는, 그 시간표에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딜레마였어요. 의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인 사람은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지난번에 복음 전하려고 시도했다가 이 사람 안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복음 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예수 믿으라 짜증나서 안 된다니까 한마디면 돼요. 그날 그날 질문 한마디면 된다니까. 오늘 예비되어 있는지 질문하면 돼요. 의제는 아니었는데 오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인지 반응만 보이면 된다니까.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푸시할 필요도 없고 한마디면 됩니다. 미용사 되시는 분이 하루 종일 혼자서 미용하니까 이제 예비된 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한 방법이 있었어요. 고객이 미용 다 하고 이제 돈을 계산하고 나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를 진실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인사한 겁니다. 그날 그날 다르게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시람 이런 말 있잖아요. 뒤통수에 대고 웬일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 듣는 사람들 중에 반응 오는 사람입니다.
미용실에 계속 그 미용실만 와. 왜이 미용실만 옵니까? 저 사람이 내가 계산하고 갈때내 뒤통수에 대고 하는 말이 계속 생각이 난대. 예비된 사람이죠. 요런 사람 명단 다 체크해가지고 하루에 문 샤터 내려놓고 그 사람들만 순회해가지고 다 건져. 그럼 좀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특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안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한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도 치고 모티브는 다 성경에서 얻어요. 모티브는 성경에서 얻는데, 나머지는 다 인간적인 방법에 다 주입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티브는 성경에서 얻었지만 대부분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성경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어나는데 또안 되고 또안 되고, 그래서 전도만큼 발전 안된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수천 년 전에 전도와 지금이 다를 바가 있냐? 과연 나아지겠냐? 문화 대비 속도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그 수준에 왜 그러냐? 왜 전도가 성경적으로 발전 안 되냐? 일단 답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를 안 한다니까. 연구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맞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이 그랬는지. 사도행전 16장에 대표적인 전도 운동 일어났던 것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잖아요. 바울과 야손의 만남이거든.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이 그 만남으로 사실은 족합니다. 그 사람만 찾아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에 집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알잖아요. 전체 살리기 위해서 제자에 집중한 겁니다. 합당한 자, 전체 살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전도를 한만 묵상해봐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묵상해봐도 전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 치는 비유 보면 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갑진 진주 아시잖아요. 갑진 진주 찾는 장사가 툭 다니면서 뭐만 찾냐? 갑진 진주만 찾는 거예요. 끝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전도를 진짜 해보신 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론만 그리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도에 계속 현장에 부딪혀 봤던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전도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답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답을 주냐? 합당한 자, 예비된 자를 찾아서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현장을 가면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하면 겨우 두세 사람 만났습니다. 지금은 한두 시간이면 한 수백 명을 만나요.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돼.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림역입니다. 신림역에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요. 출근 시간에 전도지를 딱 들고 그 신림역 그 출입구 중에 한 군데 딱서 있으면 그야말로 확 밀물처럼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밀물처럼 왔다가 쫙 이렇게 뭐 이렇게 왔다가 쫙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전도지를 계속 쳐요. 거기에 이름을 적어놓고 중요한 메시지를 적어놓고 그 밑에 연락처를. 그래도 연락이 와요. 그거 보고도. 그거 보고도. 얼마 하지 않아요. 몇백 장 정도 하는데 그거 보고도 연락이 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도는 예비된 자. 그 시간표에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문이 있다니까요. 전도할 문이 열려서 합당한 자 찾았다. 정말로 듣고 싶은 자를 찾았다. 뭐 얘기해야 됩니까? 골로새 4장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놓고 한 말입니다. 열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을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까 제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기록의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면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지도록 믿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합당한 자다. 말씀을 받을 자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은 아예 그 집에서 유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만나서 이 사람한테 뭐가 전달되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전달해야 됩니다. 사역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바울이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풀어줘서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질 수 있도록 믿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그게 전도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상황의 핍박을 넘어섰던 최고의 비밀이었습니다. 핍박의 상황이요. 핍박의 시간표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의 시간표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긴 했는데 눈 떠보니까 전부 핍박이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만들어야 됩니까? 만든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찌 됩니까? 죽어도 괜찮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이 사람은 그 상황을 넘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야 될게 뭐냐? 이 사람이 믿어지게 해야 돼요.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발뿡칩니다. 마약하는 사람 마약 문제 해결해 주고, 병 걸린 사람 병 문제 해결해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문제 해결해 주고, 가정 문제 있는 사람 가정 문제 해결해 주려고 사역을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넘어선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넘어섭니다. 내가 암만 인생의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줘 본들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그 위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중요한 제자를 찾으면 그 집에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예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 말 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키워드는 그겁니다. 예비된 자 합당한 자를 찾으면 뭐 하면 되겠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이 문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반드시 예비된 자, 합당한 자 하고 해야지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일시적이고 거의 확률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10명하고 처음 성경 공부를 하면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5번 정도 만나면 거의 다 대부분 떨어집니다. 반도 안 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공부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가 원래 목적이 성경 공부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 운동은 뭐냐?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주면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이 돼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내가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지 주는데 이 반응 보여. 이 복음 계속 듣고 싶냐? 듣고 싶대요. 그래서 매주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하면 이 사람이 예비된 자라는 사실이 맞으면 누가복음 24장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진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불신자가 왔어. 신자는 가르치는 일이지만 불신자한테 뭐 하면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면 되거든요. 똑같은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는 교육이 되고 이 사람한테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 공부는 1과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 1과 해야 됩니까? 2과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그런 교재를 준비했는데요. 요번 주에 1과 하고 다음 주에 2과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없다. 왔다. 상관없습니다. 2과 하면 돼요. 왜 그러냐? 그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전달되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계속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영접하고 계속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 핵심은 뭐냐면 누구하고 하느냐? 예비된 자를 찾아서 뭘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냥 교회에 데려오려고 해요. 문화 충격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충격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데려오면 요원이 되는데 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될 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믿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게 들어와 버렸네요. 거의 대부분 교회 떨어졌습니다.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교회 데려온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해 믿어지기 시작하면 본인 스스로 가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 거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예비된 자는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곡식 많다고 예수님이 정리하셨어요.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안 찾아서 그렇지. 워싱턴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심심해서 자살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자살하겠냔 말이야. 그 자살한 사람이 사는 길이 있다라고 한 번이라도 메시지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건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어이없는 안식교 같은데, 저 어이없는 통일교 같은데 계속 부흥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전도해요. 통일교 같은데 1년에 지구 7바퀴를 돈다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파트를 정해놓고 오전에는 모든 집을 방문한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조금 호의적인 곳에 오후에 또 방문한대요. 예비된 자. 이단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흥됩니다. 정명석 JMS라는 저런데, 신천지 이만희 저런데 계속 부흥된다니까. 그 원리,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죠? 그 정도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누가 살릴 겁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 맞아요? 워싱턴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질문해 본적 있냔 말이요. 워싱턴이 많은 사람들 한 번이라도 저 속에 예비된 자를 내가 찾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거요. 결국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뭐 방향이 안 맞는 거요. 워싱턴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오면서, 야, 참 많더라고요.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 어떻게 끝내나. 그죠? 마음이 애가 탑니다. 빨리 찾아야 되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워싱턴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자기 교회 부흥이죠. 하나님 쓰시겠냔 말이에요. 저는 사실 목사님들 만나보면 답답합니다. 전부, 죄송하면 전부 자기 소리예요. 전부. 본인들이 은혜 받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전부 얘기가 나눠져. 이게 하나가 안 돼.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잘 먹고 잘 사시는데 살리고 있냔 말입니다. 워싱턴 살아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토록 크게 많은데, 과연 워싱턴 살아나고 있냔 말이에요. 미주는.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안 나간다니까요. 한국에서 중남미를 가려면 참먼 여행입니다. 멀어요. 중남미는 미국 사람들이 살려야 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는데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볼때 너무 답답한 게 많아요. 제가 잘하고 나머지 못한다 그런 수준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워싱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다 듣게 할까?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워싱턴에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복음 전하면 살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누가 합니까 그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겁니다. 전 세계를 나에게 주십시오. 미주를 나에게 주십시오. 워싱턴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동대문의 상가가 수만 개입니다. 동대문 수만 개의 상가 중에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되겠다. 새벽에 쳐들어갔어. 상가 하나씩 맡아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쫙 뿌렸습니다. 아니, 하루에 가지고 겨우 몇백 개 정도일 거 아닙니까? 중심 있는 멤버들이 쫙 뿌렸어요. 그 중에 중요한 분들이 찾아졌어요. 생명 걸고. 없습니까? 안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한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것은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예비된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찾아졌으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득지 미적지 붙어 있는 많은 문제들 이 사람이 넘어선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다 넘어섭니다. 인생 문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 일일이 해결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 남편하고 싸운 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본인이 받아들이 그래 넘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진지하게 질문해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 호수 떼면 죽는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무슨 메시지를 하면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치유의 기록들이 많은데 그거 읽어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유사역 이런 거안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치유사역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 했지 않습니까? 다 사인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으로 치유하신 거라고. 치유가 목적이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질병 나와도 괜찮고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 치유는 사인입니다. 따로 빼가지고 치유사역 없다니까요. 성경에. 전부 거짓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픈 본인이나 돕는 가족이나 다 넘으세요. 하나님이 계획으로 다 받아들인다니까. 그 아픔이 복음 전하는데 다 도움이 돼요.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아버님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도록 계속 메시지라. 메시지 계속 들려줘라. 딴 게 필요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넘으신다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예수 믿고 병 나았다. 그 뭐 어쨌다고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됐다. 예수 믿고 돈 벌었다. 그 뭐 어쨌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 자체가 얼마나 막혔습니까? 그게 복음보다는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거 올바른 겁니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인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씨를 뿌려보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씨를 뿌리는데 일일이 만나가지고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메시지 할 필요는 없다니까. 한마디면 돼요. 평안하냐? 찾으면 된다니까요. 찾는 겁니다. 전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요. 꼬시는 게 아닙니다.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변론해서 이기는 게 아니요. 찾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른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게 해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만 성경이 찾아가지고 계속 요것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성경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성경 전체는 어떤 구절은, 어떤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많아요. 구약 성경 같은 데는. 그렇죠. 하지만 시종일관 이게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단어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데 결국 뭐가 전달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내용이 전달되는 설교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계속 반복하란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하든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그게 키. 그 말을 아직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요. 꼭 반복하란 말이냐? 반복 안 해도 괜찮아요.
성경 기록한 그대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합니다. 인생 문제 이깁니다. 주위의 사람들 살립니다.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 4장에 예비된 자를 찾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지금 사실은 이 내용 가지고 다 터진 겁니다. 각 나라에서. 그래서 불같이 전도운동 하고 있습니다. 몇 명 영접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영접기도 시킨 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은 그 내용도 모르는데 영접한다고 영접기도한다고 영접 이렇게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영접기도 100번 1000번 해도 구원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영접을 무조건 따라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영접했으니까 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죽어도 천국 가. 아니 구원 안 받았는데 쓸데없는 확신 주는 게 더 위험합니다. 전 CCC 이렇게서 훈련을 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안 살아야 돼요. 기독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어째 겨우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옵니까? 11주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이요. 불신자요. 은밀하게 얘기하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믿게 해야 된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 강단에서 계속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비된 자가 있고 그 자가 찾아졌으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낚시를 조금 좋아합니다. 바다에 다 물고기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고기가 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예, 물고기를 잡아보신 분 알아요. 따로 있다니까. 물고기들이 집이 있어요. 모여 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넣어야지 물고기가 낚입니다. 문이 있어야지 쉽게 나가죠. 요런 데 뚫고 나가려면 힘들잖아요. 전도에도 문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에도 문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체를 기록을 볼 때도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다. 찾아진 제자에게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계속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교재를 나눠드리려고 하다가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따로 좀 복사를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많은 평신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얘기해주는 게 신학인데 이 평신도들은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아무 때나 끼워 맞춰가지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한다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비된 자를 찾았으면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성경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는 33강 정도를 정리했어요. 읽어만 줘도 그리스도가 설명돼도 창세기 1장 3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가 흑암 혼동 공허 상태입니다. 흑암 혼동 공허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빛만 들어오면 돼요. 여기 완전 칠흑같이 어둡고 의자가 어지러지 널려져 있는데 나는 문으로 가야 돼요. 가는 길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겠죠. 그러다가 어떤 문을 열었는데 나가는 물이 아니라 다른 데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때 찾아온 게 허무잖아요. 흑암, 혼동, 공허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길은 빛만 들어오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 3절 그게 그 빛이 이게 무조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참빛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빛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읽음만 줘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할 수 있는 탄탄한 우리나라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아직 구약학으로 모세오경으로 박사 나온 지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 같은 팀 중에 한 명이 구약학 박사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논문만 쓰면 졸업식은 다 통과했고 모세오경으로
서울대 출신이고 똑똑합니다. 이분이 이 정리를 좀한 건데 신학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정리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건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1과 이렇게 해야 되고 2과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핵심이 뭐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그 믿음 가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어지면 끝납니다. 정신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고 믿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났다고 믿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요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주로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어졌는데 요게 유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전도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면 사도행전 11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출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에는 주로 신자들 중심,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11장 안디옥 교회는 불신자, 완전 이방인들을 중심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며 선교운동이며 교회운동입니다. 예. 그리고 목회 패러다임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방 선교의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 목회의 패러다임이 전체 바뀌어버려요. 담임 목사, 부목사가 약 3년, 1차 사역에 약 3년 동안 나갔다 오잖아요. 그래도 안디옥 교회는 든든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았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안디옥에 여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 교회. 세계복음을 위해서 교회 운동이 일어나 올바른 복음 이해되어지고 끝 당대 세계복음 끝이라는 게 보여지고 성경의 전도를 아니까 목회자가 없어도 예 담임 목사 부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부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비로소 올바른 교회 성경적인 올바른 불신자 중심의 교회가 세워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그 제가 교회 CPM과 T4T 그 교회 개척 운동에 대한 얘기를 책을 좀 접하면서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많이 싱거웠어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옥토 합당한 자 찾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찾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 중심으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짧은 교육해서 바로 교회를 세우게 해서 지금 10년 동안에 60명으로 170만 명까지 교회가 15만 개 정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일반적인 이런 교회보다는 가정교회 그런 어떤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이 있냐 말입니다. 과연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이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을 살리고 로마를 살릴 만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탁탁탁 붙어요. 사도행전 16장 이전에도 바울이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제자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 17장에 야손,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정말로 그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했던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 걸음에 그런 제자들이 붙는 시간표인 겁니다. 각 나라 살릴 제자들이 붙어요. 딴거안 합니다. 딱 성경의 복음, 원색의 복음만 전달해요. 딴거안 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 아니면 무슨 힘이 있다, 뭐 교회가 몇천 명이다.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 몇천 명이 뭐 하는데요.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정치인인들,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분들,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 조건 필요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이 원색의 복음을 알아듣냐? 정확하게 하나님 계시시켰냐? 그 사람한테.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계시된 자, 아까 우리 아놀드 목사님 우는 거 보셨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신 거 보셨죠? 진짜 내이 복음을 몰랐구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님들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는데요. 왜? 알았는데 성경적인 역사 왜안 일어납니까? 그렇게 잘 아는데 왜 여러분 삶 속에 성경적인 역사 안 일어나는데요? 안 겁니까? 머리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알았다고 한게더큰 실수입니다. 알았는데 왜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뛰어서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뛰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안 쓰신 거라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안 게 아니라니까. 지식 조금 있다고 그게 안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애 같아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아파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를 안 쓰시는 걸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본인이 알고 주위가 안다니까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쓰실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저 신학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쓰신다. 아까 필리페 목사님 주교라고 하는 미국의 마이애미 아네르 주교라고 나사렛 교단의 주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수천 번 읽었다 이거.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이세요. 마이애미에서도 주교입니다. 주교니까 그냥 총회장을 넘어선다니까요. 주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그만두시더라고. 본인 교회도 큰데. 그러면서 목사님들만 관리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남미 전역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성경을 자기는 잘 안다. 신학을 여러 군데 했다. 성경 많이 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수천 번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에 계시된 적이 없다. 난 오늘 너무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몰랐을까요? 몰랐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은으로. 계시가 안 됐다는 거죠. 본인이 오늘 계시됐다고 충격받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되어지면 하나님 그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게 믿으시게 만든 게 사실은 그렇게 믿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하신 사람이 그 나라 살릴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살릴 사람. 우리는 해외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쿠바 같은 경우 여러 교회를 가기도 하고 어떤 집회를 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다양하게 하면서 항상 우리의 눈은 누가 이 지역 살릴 사람이냐? 누가 이 나라 살릴 사람이냐? 딱 성경의 복음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복음이 계시된 사람 따로 불러서 요 얘기해줘요. 성경의 전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떠나오면 쿠바 같은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 통화도 안 돼요. 그냥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집회 메시지를 위해서 담아주고 그냥 옵니다. 그게 전부요. 근데 이 사람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수십 군데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가슴에 불이 들어간 거죠. 계시가 된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보여요. 내 나라 어떻게 살려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지. 내 나라 전체에 각 지역에 어떻게 제자 세우면 되고 그 제자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길이 보이니까 그냥 쫙 혼자서 진행하는 겁니다. 콜롬비아에 아까 얘기했듯이 엘리케 목사님, 멕시코의 로베르토 목사님,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전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포럼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쯤 가니까 이제 아예 에베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 전역에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지역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이 증언됐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보면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들의 흔적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은 인사말 같은데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이 나와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로마 복음화에 초석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가진 자가 정치를 장악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하는데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냐? 당연히 끼치겠죠. 복음 가지고 정치를 장악해서 세계 복음화 되냐? 성경은 그런 흔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경제도 장악하고 정치도 장악하고 세계 복음화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핍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복음 받은 자가 자기 업이 정치다 영향 안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산업을 한다? 불신자하고 똑같겠냔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모든 분야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그 이후에 보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와 불신자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삶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안 하시냐고 자꾸 저한테.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을 건데 왜 삶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삶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로 목사가 앞에 나서 세금 잘 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면 신자 아니라니까. 왜 목사가 설교하면서 세금 내라고 설교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설교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하도 목사가 설교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저는 올해도 6개월 교회를 비웁니다. 지금 10주 사역으로 요번에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 교회는 광명에 있고, 전역에 한 10개 교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수십 개가 아마 될것 같은데, 6개월 나와 있고요. 한국에 들어가도 제가 본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순회한다고. 교회는 계속 부흥됩니다. 계속. 신방을 가본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신방할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신방을 해서 돌봐줘야지 교인들이 성장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 가슴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면 일평생 저를 못 봐도 이 사람 살게 돼 있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심어지면. 제가 교회를 6개월 이상 비웁니다. 우리 성도들 어찌하는 줄 아십니까? 예, 힘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당대 세계복음화. 나는 지금 업 때문에 저 현장에 못 나갔는데 우리 주회종이 나갔나요? 힘을 다해서 헌금해요. 힘을 다해서. 저희가 한번 사회 가면 수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수천만 원씩. 요번에도 수천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전부 자비량으로 합니다. 저희는 회비 안 받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다. 광고합니다. 마음에 원 담는 사람들이 자기 힘껏 힘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힘을 다해서. 네, 회비 문화 없어요. 다 자비량, 자원하는 심력으로 합니다. 다 돌아가요. 왜 수준학교 교회 목사가 돈 광고합니까? 주위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슴에 복음이 들어가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들어가니까. 저는 초대교회가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니카라과에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 자기는 교회 한 주만 비워도 자기 교인들 다 도망갈 건데. 10주 비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성도들이요, 양입니다. 너무 중심 깨끗한 분들인데, 뭘 심느냐가 중요해요. 뭘 심느냐. 폐런하고, 성경의 전도에 대한, 성경의 복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전도는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답이 없는데 줄수 있냔 말이요. 답이 없는데 줄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또 성경의 전도 아니더라도 전도운동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했듯이. 하지만 성경의 전도 아니면 당대 세계복음은 못한다. 우리 대의 세계복음만은 성경의 전도 아니면 못한다. 성경의 복음으로만 성경의 전도가 가능합니다. 성경의 전도의 핵심은 뭐냐? 합당한 자가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성경의 전도 아니더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워싱턴을 살리겠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로 워싱턴 살리고 미국 살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된 자를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찾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는 이 성경적인 100%의 성경적인 기록된 요것 말고는 안 된다니까. 아까 저 멕시코 레온의 그 필리페 목사님 막 울었잖아요. 그분이 울었던 내용 중에 하나도 이 합당한 자 찾는 이게 충격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주위에 전부 카톨릭이거든. 전부 핍박 상황인데 이 사람들도 있구나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예비된 자를 찾으면 되는데 충격인 거죠. 합당한 자를 찾으면 뭐 얘기해야 되냐? 시스템 돌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고 새가족 교육 다 좋은데 예수가 그리스도 요거 믿어지게 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전부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도 모르고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다 넘어지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는 게 정신없습니다. 큰 교회는 시스템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 시대거든. 목회도 다 오픈돼 있잖아요. 메신저 다 뜨잖아요. 누가 설교 잘한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다. 그러면 진짜 중심 있는 성도들은 누굴 찾냐? 매생이 좋아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 아닙니다. 진짜 성도들은 누굴 찾냐? 자기가 목숨 걸 사람 찾는다. 자기가 목숨 걸 교회, 자기가 목숨 걸 주의 종을 찾는다. 진짜 성도들은. 네가 성도들이 목숨 걸 만큼 준비되어 있냐? 그거 준비해라. 정말 성경의 복음을 외치고 진실로 성경의 전도와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비된 자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가 유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아시아, 그다음에 로마 시간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와야 될것 같지만, 저희가 사실은 어떤 데는 일주일씩 집회하고, 어떤 데는 사흘 집회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 집회하고 하는데, 요번에 워싱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이틀 집회하게 돼서 감사하고, 아까 고복선님한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워싱턴에 연구가 일단 없습니다. 사실 올 이유도 없었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고박사님을 통해 아주 중요한 분들과의 미팅이 있다 싶어서, 정말로 솔직하게 아무 동기 없이, 아까 제가 자꾸 가라고 얘기했는데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듣는, 들으면 가면 좋고. 알아듣는 한 사람 찾기 위해서, 또 찾았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줍니다.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 교단, 본인 교회 알아서 하라고. 왜 워싱턴에 사람들은 워싱턴 살릴, 사람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워싱턴 살리는 거니까 욕심이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데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왜 둘째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그거는 둘째가 되려고? 목숨 걸고 내가 1인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워싱턴 살릴 사람 누구냐고 물때 내가 워싱턴 살릴 사람 돼야, 그게 발버둥 쳐야죠. 그게 신앙이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전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복음을 얘기했고, 성경의 전도를 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보고들을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성경의 전도를 좀 이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을 우리 강 목사님께서 좀 풀어주실 것이고, 오후에 우리 장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과 또 끝에 대한 얘기들을 마무리를 좀 하실 겁니다. 혹시 그 마음에 꼭 이것이 이 나한테 주신 언약이 맞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좋아서 오신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은 다른 데서도 잘하신 분들 많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진짜 알아듣는 소수하고 얘기할 때 훨씬 힘납니다. 네, 그래서 모레는 원래 스케줄이 있는데 없앴고요. 내일 혹시 시간 중에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고 성경의 전도가 맞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시면 그분들 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은 귀한 말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자기 혹시 좀 적어주시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제가 링크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그리고 아까 우리 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순수 말씀이에요. 차례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만들어 놨으니까 최근 지금 이게 인쇄된 게안 가져왔는데 파일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개. 요거는 사역자는 21강이고 33강이에요. 그대로 나가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해드리고 내일은 동일한 시간 10시부터 해서 내일 또더 은혜, 더 폭풍 속듯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인데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만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았습니까? 원래 워싱턴은 계획 없던 거예요. 사실 막바로 저기 저 막바로 남미로 가시는 분인데 제가 중에서 트러스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아는 너무 하는 은혜 같아요. 이번에 오신 분들 다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초청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신문된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저도 직접 며칠 만났거든요. 사전에 한 3주 전인가.
성냥불 하니까 복음이 불이 성냥불 있잖아요. 탁 켜면 약하잖아요. 후부르면 꺼져요. 그런데 그 성냥불에 영향을 미치려면 낙엽 있잖아요. 바삭 말란 낙엽들. 그 사이에 탁 붙이면 불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초청하면서 좀 축축한 나무 잎 말고 여기 오신 분은 바삭 말란 나무들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불씨가 돼가지고 불이 와 붙으면 축축한 나무도 타게 돼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귀한 시간, 짧은 시간,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셨고, 우리 장소도 좁지만, 지금 교회에, 큰 교회 빌려도 되는데, 작은 장소에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좋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번 이 계기로, 이 워싱턴을 살리는, 또 세계를 살리는 어떤 일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이분들 지금, 종목사님이나 이분들 자비량으로 전 세계 비행기값만 작년에 3억이 돼요, 비행기값만. 자기 자비량으로 다 가서, 그 성도들이 참 헌신해서 헌금하고 해서 이게 뭐 저희들도 뭐래요. 밥도 다 제공하시고 참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진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로서 참 우리가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강의는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인터넷 가셔가지고 저기 있잖아요. 아, 마르나타 24-4에 가시면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강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요번에 오늘 강의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링크해서 드리고 또 USB 한 56개를 만들어가지고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까지 좀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우리 김종국 목사님 기도하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일 어른이시고 우리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